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에서 스타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LC 진리 켈리정입니다. 자, 오늘 다들 시험 잘 보고 오셨겠죠? 오늘은 그래도 비가 내려가지고 조금은 서늘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도와줬는데 시험 문제가 도와주질 않았네요. 오늘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많이들 당황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험 보고 오신 7월 28일 후기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에서 상 정도, 요즘 계속 보면은 LC 난이도가 매달 오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파트 1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첫 파트부터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하나씩 제거하는 속어법을 이용해서 문제 잘 푸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두 문제씩은 꼭 어렵게 나오는데 오늘은 적어도 세네 문제가 정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그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파트 1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시려면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 표현들을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파트 1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속어법을 이용해서 이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 정답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오답을 버려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남는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 골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답을 버리려고 하는 속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계속 변함없이 파트 1에서는 상태냐 동작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정답 혹은 오답으로 등장을 했었죠. 자, 1번에서는 carrying a bike, 여자가 바이크를 이렇게 운반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쵸? 자, carrying에서 충분히 정답 가능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무언가 뭐 건물이 됐던, 뭐 어떤 학업이 됐던, 뭐 프로젝트가 됐던 어딘가에 열중을 해서 그거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요, 바로 working on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붕을 이렇게 작업 중이면 working on a roof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 작업 중일 때 working on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손동작으로 이제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암기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pointing이라는 아이가 정답으로 나왔고, pointing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손이 닿아서 그 사물을 열심히 조절하고 있을 때 바로 adjusting이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안녕이라고 인사를 할때 손을 흔들 때 waving이라는 동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 밖의 기출 표현들을 하나하나 그다 연관을 시켜서 연결 고리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reading a document가 뭐 정답으로 나왔고, 그쵸? 자,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동사들 reviewing, examining.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reading이 등장을 했지만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요런 패턴들까지 미리 잡고 넘어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근데 요 그림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한 여자 3명이 가게, 뭐 액세서리 가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merchandise is being examined였습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보기가 뭐라고 정답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했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그래도 버리고 나니까,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는 건 그래, 그냥 물건을 보는 거다 싶어서 좀 애매하지만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골라줄 수 있었던 그런 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그래서 정답을 골라내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나씩 버려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사람이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쵸? 벤치가 보였고요. 야외 모습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정답은 picnic area is empty. 그쵸? 자, 피크닉을 할수 있는 이 공간이 비어있다. 그렇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 너무나 잘 어울렸었고요. 자, 그림 속에 자리가 보이면, 요거 이제 제가 특강 때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림 속에 자리가 보이면 바로 떠올리는 표현, 자리가 차 있을 때는
unoccupied, 자리가 안차 있을 때는 unoccupied, 이런 느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표현들은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하시고 적용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무리 없이 파트 1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합니다. 자, 하나하나 기출 어휘들을 다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레를 밀고 있었던 남자 기억나십니까?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짐을 짐 가방을 여러 개 실은 그런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씩 저의 몸동작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트를 밀고 있을 때는 pushing a cart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최근에는 wheeling a cart가 정말 자주 나오더라라고 제가 짚어드렸을 텐데요. 시험 보시면서 어머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짚어드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올 때전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카트를 밀고 있을 때 pushing a cart, wheeling a cart. 여기서 휠링이 아니라는 거 발음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좀 어려웠죠? 수도가, 해변 옆에 수도가였나요? 자, 아무튼 그 수도가에서 한 여자가 물을 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의 정답은 water is flowing. 자, water가 흐르고 있다, flowing 이라는 동사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수도꼭지라는 표현으로 faucet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국식 느낌으로 faucet, faucet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싶었을 텐데, 자, 요런 영국식 발음들까지도, 자, 시험에 나왔던 단어는 또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고요. 발음 제대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을 때 이런 거 이제 뭐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be scattered, be scattered. 이런 느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계속 기억하십니다. 기출 표현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야외 시장이 보였죠? 자, 일단 근데 시장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되는 단어들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장이라는 표현의 outdoor market 아니면 시장에 있는 그 가판대라고 하죠. 가판대. 그런 가판대를 우리가 market stall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기서는 정답이 뭐였냐면요. Stores have been erected. 그쵸? 자, 가게들이 세워져 있다. 그쵸? 가게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표현 충분히 정답으로 어울렸다라는 점. 나머지는 뭔가 정답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쵸? 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파트 2 난이도는요. 평이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약 중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보던 그런 패턴의 질문들,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파트 2는 큰 무리 없이 오늘 다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그러한 스킬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공부하시고 또 학원을 찾아오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정말 단기간 안에, 자,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특히나 파트 2는 정말로 직청직회가 되더라도, 자,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되는 직청직회가 되더라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해석이 되더라도 뭔가 애매한 그런 정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푸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해석 플러스로 그리고 유형별 어떤 공식들을, 스킬들을 적용해서 풀어주신다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스킬들을 여러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기억을 하셨다가 그 각각의 유형별로 정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서른 문제 다 맞추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김없이 이번 달에도 남몰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 학원에 특강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짚어드리면서 I don't know, I'm not sure, it hasn't been decided yet,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남몰라 변형된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어김없이 I'm not sure가 정답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를 반갑게 했습니다. 그쵸? 자, 예를 들자면 창고가 왜 잠겨 있죠? 라고 했을 때 나도 몰라. 이런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요 문제 조금 헷갈리셨나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since noon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오부터요. 네,
해석을 하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재판의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었고요. 제가 어저께 특강 때도 그리고 제가 뭐한달 동안 수업 내내 계속 파트 2 문제 풀때 강조해드렸던 거. 자, 요즘에는 되묻기가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자, 일단은 되묻기 하고 있으면 호의적으로 바라봐줘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계 고쳐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가 뭔데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는 패턴들. 되묻고 있으면 여러분 반겨주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 의문문이 한 3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선택 의문문에서는 이제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better, 뭐 boost 이런 거 바로 정답 나왔잖아요. 그쵸? 바로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는데,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선택 의문문에서는 아, 요런 아이들 나오면 정답이구나라는 걸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etter prefer, both either, I don't have a preference, whatever, whichever,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있지만 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선택 의문문, 즉 5월이 나오는 선택 의문문에서는 대부분 정답으로 나오더라. 오늘 보스가 정답으로 나왔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택 의문문에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정답을 골라내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버리려고 해라. 자, 선택 의문문에서 우리가 오답으로 걸러낼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택 의문문에서 과연 yes, no의 응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걸 구별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5월을 사이에 두고, 앞에도 짤막한 단어가 나오고, 뒤에도 짤막한 단어가 나올 때는요, yes, no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10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자, 커피숍 갈래? or the bakery 갈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어예요. 이럴 때, 보기 중에 yes나 no가 나오면 바로 버리시라는 겁니다. 오답을 버려내는 속어법을 계속 이용을 하시면서 이러한 스킬들을, 알짜 스킬들을 제발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신다면, 이런 보기 하나 버려내면, 아, 우리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3개 중에 하나에서 이런 거 하나 버리고 나면 2개 중에 하나로 남잖아요. 그쵸? 정말, 정말, 아,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은요. 자, 항상 나오죠? 제안에는 수락하는 거. 이것 좀, 너 이거 할래? 그거 좋겠네. 요런 제안에 수락하는 패턴들 한 달에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문제는 이제 들으면 바로 해석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maintenance crew가 왔다 그랬나요? 수리공이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어디가 새는지 그 새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에게 보여줄게요라고 대답하는 요런 패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회적으로 그냥 돌려서 말하고 있는 요런 패턴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근본적인 리스닝 실력을 키우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 어떤 그런 직청직해가 되는 연습을 하시려면요. 들으면서 바로바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정말 번역가가 통역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한 문장을 듣고 멈추고 바로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내가 순발력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거. 빠르게 빠르게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시는 게 정말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 사람이 프레젠트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그 부정 의문문이 나왔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자, 부정 의문문이든, 부가 의문문이든, 일반 의문문이든, 모조리 다 긍정으로 해석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저 사람이 프레젠트 아니었나요? 라고 원래 해석하면 이렇지만, 저 사람이 프레젠트인가요? 로 그냥 긍정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예스, 노 대답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프레젠트이면, 예스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 사람이 프레지던트인가요? He was.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랬었지. 그쵸? 프레지던트였었지. 라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he was 말고도 he used to 그러곤 했었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런 패턴으로 얘기하는 경향들도 요즘 자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sales report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where, where로 물어봤었는데요. 여기선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바로 제가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자, 해석상 충분히 어울리죠, 그쵸? 자, 어디 가면 sales report를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였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대답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드린 들으면서 직청, 직해하는 연습, 바로바로 통역, 번역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파트 2 30 문제 다 맞추실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요. 자,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파트 3는요,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파트 3로 넘어가면 문제 속에서 그첫세 문제의 키워드를 잘 잡아라. 키워드만 잘 잡아도 문제 반 이상은 푼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트 3, 4에서 틀리는 이유가요. 순발력이 조금 떨어져서 틀리는 거거든요. 순발력. 들리면 밑줄 치고 정답 처리하면 되는데, 밑줄 쳐놓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계속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그 문제에만 눈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 이거 밑줄 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눈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뭐, 정답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렸으면요, 일단은 밑줄 치세요.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기출 동의어 표현들을 많이 암기하셔야죠,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여러 가지 동의어적인 표현들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오늘 파트 3는 대화가 뭔가 이렇게 빠르게 훅훅 지나가는 것들은 있어도, 아, 뭔가 동의어로 이렇게 베베 꼬아놓은 문제들보다도 그냥 단순히 들리는 것들이 정답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여자가, 부탁 좀 하자. 네, 패키지 좀 받아줄래? 네, 소포 좀 받아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accept a delivery 였죠, 그쵸? 자, 배송물을 받아주는 거, 그쵸? 자, 정답,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었고요. 남자가 request 하는 정보는, what information does the man request? 남자가, 뭔가 물어봤던 그러한 정보는, 언제 오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time이 궁금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언제 오는데? time. 바로 연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do next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에 나오고 정답 단서는 I will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자가 I'll call the delivery service 하는 순간 콜이랑 연결되는 거 make a phone call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화하다라는 거에 동의어도 암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이제 전화하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할 때는 뭐 contact 아니면 call, get in touch 이런 느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하다 따라해 보실게요. contact call, get in touch. Contact, call, get in touch. 그쵸. 요런 느낌. 이제 동의어로 언제 나오더라도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키워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항상 주제, 정체, 장소. 요런 문제들은 초반부에 정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왜 그런지 첫 문장을 그렇게들 많이들 놓치십니다. 여러분, 초반부, 즉, 첫 문장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주제는요, 처음에 들렸던 매뉴스크립트가 정답이었고요. 들리는 순간 재빨리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자 회사는 어쩌고저쩌고 프레스였어요. 그리고 또한 책의 커버를 디자인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퍼블리셔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남자가 디자인, create the design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디자인이 create 될 것이다 라고 풀어서 얘기한, 요 아이가 정답이 됐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파트3에서 짚어드리고 싶은 동의어는 하나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레스토랑의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에요. 자, 우리가 레스토랑을 골라주긴 했는데, 자, 귀로는 카페라는 말이 들렸고요. 카페뿐만이 아니라 카페테리아, dining establishment,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거 많이 있는 buffet, 요런 느낌도 모조리 다 식당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공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공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factory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factory, plant,
manufacturing facility, production facility 등등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이 나올 때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은 동의어를 암기함으로써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장이 생기면서 자 뭐라 그랬냐면 create high paying jobs, 그쵸? 아,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업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뭔가 employment opportunities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직감하시고 바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언제 이 공장 여냐 라고 여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여자가 궁금한 건 opening date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car sales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던 애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일단 car 하면 가장 먼저 연결되는 동의어가 보였잖아요. automobile, 그쵸? So automobile salespeople 연결하시면서 자, car의 동의어 암기하십니다. car, automobile, vehicle, 그쵸? car, automobile, vehicle 이런 느낌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losing sales 하고 있는 게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incentive를 제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incentive 들릴 때 바로 반응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대부분 오늘 뭐 들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으니까 여러분 빠르게 반응만 하셨더라면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4도 글쎄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보던 그런 문제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자, 평이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트 4 키워드 잘 잡으시고요. 동의어에 순발력 있게 반응하시고 속도 빠른 것들 있었지만 빠르게 반응하시면 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질문에서 뭔가를 expand 했다라는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expand라는 단어가 보기에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expand 한 거는 메뉴였지. 늘린 건 메뉴였지. 빌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딩 expand 했다라는 거 고르시면 우선 틀리셨죠. 그렇죠? 무조건 들린다고 정답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앞뒤가 맞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메뉴를 더 늘렸다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메뉴를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new menu item 보는 순간 바로 연결하십니다. 아, 오늘 특히나 ask to do 요청사항 문제가 또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요청사항 같은 경우 제가 특강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입으로도 몇 번씩이나 내뱉어 보시면서 암기하셨던 표현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질문에 ask to do가 나오면요. 귀로는 please라는 단어가 들릴 것입니다. 이런 거 이제 미리미리 예측하시면서 켈리의 예측 청취법을 이용해라 라고 제가 강조했었던 그런 표현이었죠. 그렇죠? 자, 질문에 ask to do가 보이면 귀로는 please가 들릴 것이다. 따라해 보시도록 할까요? ask to do please. Ask to do, please. 그렇죠? 이런 거를 자, 질문에서 ask to do 보는 순간 미리 떠올리면은 재빨리 골라주실 수 있는 순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인터뷰에서 떨어졌다라는 아주 슬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당신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결정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본인의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explain a decision 정답 처리하실 수 있었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곧 또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서 another position이 available 할 것이다 라고 정답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당신의 다큐멘트를 우리가 keep on file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그냥 대부분 그냥 들리는 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에서 expect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expect, 기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잡았지만 귀로는 expect가 안 들리고요. expect의 동의어인 anticipate이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어 암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는 expect 를 키워드로 잡아서 expect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거의 동의어가 훅 지나갈 때 우리 못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대하다 expect, anticipate. expect, anticipate. 이런 거 이제 같은 느낌으로 잡아주시면서 동의어를 이용해서 정답 단서를 줄 때 재빨리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여러분 질문에 만약에 cause가 보이면요. 귀로는 대부분 due to가 들리실 겁니다. 약 80% 이상이 cause의 작용으론 due to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여러분 질문에 cause가 보이면 귀로는 due to가 들린다. cause due to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게 연기된 이유, 딜레이된 이유는 heavy rainfall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비가 많이 내렸대잖아. 그거 나쁜 날씨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특강 때도 강조했던 나쁜 날씨라는 표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도록 할까요? Poor weather, bad weather, severe weather condition, inclement weather. 이 중에 어떤 게또 다음 시험엔 나올지 모르니까 다 모조리 나쁜 날씨로 통일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소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lecturing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lecture, lecturing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 강연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lecture가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teach at a business school. 그쵸? 자, lecture, teach 연결하시면은 순발력 있게 골라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서요. 여러분, 출시하다, 요거 이제 정말 빠질 수 없는 동의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섯 개 한꺼번에 외우라고, 네 개네요. 네개 한꺼번에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표현이잖아요. 자, release, launch, introduce, unveil. release, launch, introduce, unveil. 자, 여기서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귀로는 release가 들렸고요. 눈으로는 introduce를 재빨리 연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동의어를 많이 알아주셔야지 이런 걸 순발력 있게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순발력이 있어야지 재빨리 정답 처리하면서 그 다음 문제, 그 다다음 문제까지도 모조리 놓치지 않고 풀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파트 3, 4는 순발력이 생명이라는 거, 동의어를 많이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네, 오늘의 평은 이렇습니다. 네, LC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C는요, 조금만 공부해도 여러분 점수가 정말 빨리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LC 만점 495점은 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LC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보고 오신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만큼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켈리정이었습니다.